기생충이 이룬 쾌거를 보면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던 일이 현실이 돼 놀랍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충무로에서 제2, 제3의 봉준호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던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영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세계 200개 넘는 나라에 중계되고 30초 광고료가 20억 원을 넘나드는 세계 최고의 영화 시상식.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엔 갈수록 깊어가는 고민이 있습니다. Hollywood is one of the top two or three major industries in the state. They had the lowest viewership in decades. 봉준호 감독은 로컬, 자막 1인치라는 말로 대변되는 아카데미의 폐쇄성과 미국 중심주의를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그 이름 바뀐 첫 번째 상을 받게 돼서 더더욱 의미가 깊고요.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 오스카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아카데미는 90년 넘게 움켜쥐었던 기득권을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영화계가 한 차원 높은 경쟁력을 갖출 차례입니다. 봉준호라는 천재의 엉뚱한 상상력을 믿고 지켜봐준 신뢰와 존중의 그 열쇠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그 대자본, 대기업 자본의 입김이 거세고 감독이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자기 개성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출자가 몇 명이나 되냐. 중요한 건 기생충의 성취가 한국 영화의 목적지가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김영아입니다.